제가 오늘 참석하는 대한비만미용학회는 20년 역사를 가진 가장 오래된 비만미용학회가 서로 이제 통합을 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위고비, 마운자로와 같은 그 호르몬 치료로 사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몇 년간 학회 활동 굉장히 그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이런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활기차지고 다시 예전의 분위기가 다시 회복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대한비만미용학회에 참석차 왔습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피부 미용이나 체형에 대한 내용을 이런 미용학회에 참석하셔서 최신 기술을 습득을 하시는데요. 새로운 기계의 출시나 좋은 전문의약품의 출시 또한 이런 지식의 업그레이드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학회에 참석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참석하는 대한비만미용학회는 20년 역사를 가진 가장 오래된 비만미용학회가 서로 이제 통합을 해서 출범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능의학파트의 학술의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비만과 피부치료에서 기능의학적인 진료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가 주로 기능의학 룸에서 이루어지고요. 오늘 저는 좌장과 강의를 맡아서 활동하기로 되었습니다. 같이 그 학회장 한번 먼저 보시죠. 오늘 학회는 11개 강의장에서 150여 개의 강의가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실, 실리프팅, 필러, 보톡스, 레이저 시술, 비만 충격파, 체외 충격파 등 비만 체형 치료, 무엇보다 기능의학 치료의 엑기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뤄질 내용입니다. 거의 그 비만과 미용 치료에 대한 총망라하는 학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몇 년간 학회 활동 굉장히 그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이런 학회 활동을 하려면 각사 선생님들을 섭외를 하고 또 의협에 그 신고를 하고 이런 넓은 대관 장소를 빌리는 등 보통 한 5, 6개월 정도부터 준비가 쭉 이어져야 되거든요.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발병을 해서 집합금지 이런 명령들이 내렸기 때문에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거의 한 3년을 지내왔는데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활기차지고 다시 예전의 분위기가 다시 회복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의 그 관심은 기능의학에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기대하고 있는 강의 두 가지는 첫 번째 그 차움 의원의 이윤경 선생님 강의인데요. 이윤경 선생님은 그 차움에서 럭셔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의학 치료를 받으면 90대 회원분이 활기차게 뻣뻣하게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서 또 현업도 건강하게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차움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의 노하우를 오늘 풀어주시겠다고 하셔서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위고비, 마운자로와 같은 그 호르몬 치료로 그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살을 뺄 수 있는 주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치료비가 2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약이 품절이 날 정도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그 새로운 신약에 대한 강의가 오늘 있을 예정인데요. 아주 관심 있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좌장은 강연하시는 강사분께서 강의를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조율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또 청중들께서 이제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질문을 받아들이고 또 그게 질문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강의의 핵심을 잘 집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 강사분들로부터 많이 받아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좌장은 아무래도 이 진행되고 있는 강의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있는 분이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보통 좌장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강사 시험에 좌장을 맡아주셨던 김혜영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혜영 원장님은 하이힐 이어 원장님을 위해 주무시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학회 활동으로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최신 지견을 가장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1년에 두 번씩 10년간 20번이나 학회장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저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의학적인 내용을 발표한다는 것이 보통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깊게 준비를 하게 되고 이런 그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저 스스로 많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회 활동을 하는 것이 저에게 큰 자양분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학회장에서 다뤄진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비만에 대해서 제가 처음 그 학회 활동을 시작할 때 비만의 기능의학 치료에 대해서 비만의 치료에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정도의 아주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점점 오늘 학회장에서는 주로 이런 기능의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환자의 비만의 원인을 찾아서 뿌리부터 치료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는 것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더욱 확신을 가지게 됐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좀 더 열심히 깊게 나누어 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대한비만미용학회장에서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